안녕하세요. 네.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네. 아, 왜 동기들 중에 복학한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에휴, 그냥 나도 휴학하고 여행이나 갈 걸 그랬나. 안녕하세요. 아, 씨, 이러다 아싸 되는 거 아니야? 아, CC나 다시 할까? 아니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지 뭐. 이젠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어? 어? 간사님 잘 지내셨어요? 어, 이번에 복학한 겨? 친구들 좀 만났고? 아니요, 복학하고 저밖에 없나. 시시실 다시 할까 고민하고 있지.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혹시 신장? 네? 아, 아니요, 순장은. 복학했는데 무슨 순장이야. 전도로 아들 낳는 순장. 어때? 끌리지? 자네, 전도로 우리와 함께 사람을 살려보지 않을 텐가?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어, 전도. 전도. 복학도 했는데, 새 친구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싶지? 당연하죠. 그래, 수능 키우면 다 할 수 있어. 에이, 그래도 제가 지금 수능 키우기에는. 에이, 군대 가기 전에 훈련 다 받았잖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아빠 순장님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아, 물론이죠. 제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래, 네가 받은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 누굴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하고 키우는 그런 아빠 순장이. 아빠 순장? 나도 그런 순장이 되고 싶었는데. 전도해서 아들도 낳고 같이 순모임도 하고 그런 꿈 같은 일. 내가 순장이었으면 저 사람한테 전도했을까? 어? 뭐 하는 거야? 남주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 어쩌려고. 잠깐, 못할 거 없지? 군대도 갔다 왔고 수련회도 갔다 왔어. LTC도 듣고 STC도 했고 힘들었지. 그래, 못할 게 뭐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기요. 네. 나 이제 어쩌지? 아 혹시 이거 사영리 들어보셨나요? 아, 제가 좀 바빠서요. 잠깐만요. 어, 그 혹시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